마지막 라운드 두 팀의 맞대결 1세트 경기가 시작됐습니다. 안혜진 세터가 오늘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베크롬비의 공격. 나린 선수의 수비인데요. 강소희 반격입니다. 득점입니다. 빠르게, 오늘은 빠르게 강소희 선수의 득점이 나오네요. IBK 이반 벌써 범실 4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린의 서브 득점! 아, 다린 선수의 서브 득점!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득점을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커요. IBK는 분위기 자체를 조금 더 끌고 갈 필요가 있겠네요. 예. 다린 선수 94년생 태국 출신이고요. 경기를 쉽지 않아요. 네. 예. 올라갑니다. 실바! 타이밍 좋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안혜진 선수의 토스가 한수지의 서브. 표송주의 리시브 안정적입니다. 이동하는 최정민, 그러나 다린 선수의 블로킹. 네. 최정민 선수가 이동하고 뛰는 속도와 미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네. 뭐 경쟁하고 있잖아요. 경기 네. 해야죠.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해야 됩니다. 시즌 다 끝나면 쉴 시간 많아요. 자, 리시브 약간 짧았고요. 틀어치는 다린 선수입니다. 빠르게 쫓아가는 뽐뿌 세터. 황민경 길게. 안혜진의 연결 중요하죠. 강타! 자, 김치원 리베로 잘 건져 올립니다. 갑니다! 계속 받고 있는 GS입니다. 실바의 공격! 맞습니다. 라인 안쪽! 실바는 이런 그. IBK 기업은행 리그 3만 개째 기록을 하고 있네요. 왼쪽입니다. 황민경. 안혜진 세터, 실바에게 짧게. 선수가 빨리 나와줘야 돼요. 예. 친구를 해주고 표승주 선수는 일본 코스를 신경 써야 된단 말이에요. 네. 일단은 최정민 선수가 예측을 하면서 판단을 빨리 해야 되겠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수비 위치로 가든지 주고 네. 이렇게 풀어나가면 좋을 것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갑니다. 다시 한번 다린 넘어왔습니다. 안혜진의 선택 주방입니다. IBK의 추격 기회 주방 좋아요. 살리고 있습니다. 다린 핀수환 선수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게 뭐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또 백토스에 자신이 없으면 네. 앞으로 자꾸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기 흐름을 조금 더 읽어가면서 운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끝내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태국 출신의 다린 핀수환 계속 공이 가는데 예. 많이 움직였습니다. 올라갑니다. 강소희. 이건 아니에요. 이건 네. 아니에요. 김희진과 아베크롬비가 겹쳤어요. 네.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예. 주저앉으면서 소통입니다. 자, 안혜진 선수가 나왔습니다. 이 팀 내에서도 상대팀하고 싸우기 전에 선수들과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예. 짐 뛰고 있는 김희진 선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겠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스파이크! 강소희 득점! 오랜만에 강소희다운 공격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좀 인색하긴 합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기대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수밖에 없습니다. 9대5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오세현의 서브 넘겨야죠. GS 칼텍스의 확실한 찬스볼입니다. 시간차! 김채원, 이메림, 황민경 길게. 자, 빠르게 자리를 잡아야죠. 강소희, 쳐내기 성공입니다. 연속 3득점의 강소희 선수입니다. 올라갑니다. 중앙 왼쪽에 나린 됐어요. 황민경 따라갑니다. 다시 GS의 공격입니다. 블로커 터치 아웃입니다. 아웃이라는 네. 판정을 합니다. 블로커 터치 아웃 만드는 나린 선수입니다. 행운의 득점이에요. 예. 이 아시아컵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국내 선수들과 경쟁을 붙여서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나기 위해서 했는데 예. 1년도 안 되는 어느 사이인가 이 자리를 아시아컵도 전위에서 2득점을 하고 내려오는 표승주 선수의 서브입니다. 다린의 리시브, 다린의 공격 성공입니다. 네. 이 V리그를 뛰는 아시아고가 높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더 오고 싶은 선수들이 이번에는 많이 뭐 지원을 할 것 같긴 하지만 네. 3세트가 시작됩니다. 아베크롬비 네. 네. 욕심을 조금 부렸네요. 실바 선수입니다.
최정민 선수 오늘 블록킹 3득점을 하면서 이번 시즌 블록킹 101개입니다. 100개를 돌파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성공! 성공입니다. 오세현. 오세현 선수가 힘이 나와 있습니다. 네. 네, 이런데 뛰어다녀야죠. 그렇죠. 근데 IBK에서 응원단장 할 만한 선수가 박민경 선수가 리시바는 표승주입니다. 아베크롬비의 짧은 공격. 실바가 제자리에서 때립니다. 연결이 중요한데요. 아베크롬비 블로킹에 걸렸고요. 어태커 괜찮아요. 짧게. 자, 안혜진의 선택. 김채원이 받습니다. 박민경 성공입니다. 네. 네. 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중심 이동이 반대쪽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전위에 있는 선수들이 두 번째 연결이 안 됐고요. 그렇습니다. 김채현 선수가 잘 봤습니다. 예. 아린 선수가 받았지만 연결할 수 없. 올라갑니다. 아. 또다시 네터치예요. 아, 최정민. 지 선수의 서브입니다. 황민경, 김하경, 아베크롬비 블루테! 다린 선수입니다. 아, 그것도 다린 선수에게 걸렸습니다. 타점이 네. 내려왔으면 네. 그런 거 다린 선수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래도 심장이 작은 선수잖아요. 그렇죠. 믿었는데 네. 네. 올라갑니다. 다린 성공입니다. 8득점이네요. 잘하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은 네. 못하는 것도 또 보이지는 않아요. 그것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가운데 공격. 황민경 짧게. 자, 실바가 열심히 넘어지면서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틀어치는 나린 선수입니다. IBK 공격. 아베크롬비. 자, 안혜진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바 갑니다! 다시 넘어왔습니다. GS 칼텍스 빠르게. 나린! 계속 받고 있는 IBK. 아베크롬비! 멋진 수비 나옵니다. 최고의 랠리. 최초! 실바의 마무리입니다. 아르지 선수가 뛰면서 미리 이야기했어요. 너한테 갈 거니까 준비해. 네. 이거를 그냥 넘겨주지 않고 힘을 다 실어내네. 그렇습니다. 공격이었습니다. 15대 11. 황민경. 길게 넘겨줍니다. IBK. 황민경. 아, 다린 수비 보세요. 안경의 강수입니다. 다시 한번 두 번째 걸리고 있습니다. 이번엔 백토스입니다. 실바 성공입니다. 결국은 실바 언니가 책임을 져주고 있고 그러니까 세 번째 갔는데도 강소희 선수 손에서 득점이 안 나오네요. GS 칼텍스의 실바 선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 서울입니다. 20대 18 올라갑니다. 루테 가장 낮은 쪽을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브로킹을 만들어냅니다. 예, 측정은 해보지 않았지만 프로필상으로 171cm인 다린 선수가 오늘 네. 블로킹 3득점을 합니다. 그러면 170.5 아닐까요? 반올림 했겠죠? 아, 네. 표승주 선수나 다린 선수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GS 칼텍스의 매치 포인트 누가 끝낼까요? 실바 끝냅니다. 4연패에서 벗어나는 GS 칼텍스입니다.